네, 공부하기 싫을 때 듣는 통합사회 이야기 두 번째,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입니다.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제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 단원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캐스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제목과 지금 이 제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감이 잘안 잡히실 겁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한번 이제 캐스트를 진행을 해보면서 이 내용들 같이 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제목이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니까 뭔가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 상황이 있어야겠죠. 선생님이 어떤 가상의 상황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은 선생님 오늘 옷이 약간 좀 1965년 스타일의 옷이 아닌가요? 선생님 이 캐스트를 위해서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여러분, 6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은 이제 27살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나이가 몇 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상의 상황에서 선생님은 1965년에 27살이었다. 근데 선생님한테 그때 당시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딱 궁합도 안 본다는 그런 4살 차이의 남자친구고 이제 남자친구의 성함은 이제 이메가씨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둘이 운명인지 지금 메가이씨, 메가이씨라고 하는 선생님이 진짜 그런 본관이 있지만 약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가상의 본관을 만들었는데요. 둘다 지금 성과 지금 본관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특! 서로 너무 사랑함, 그리고 없으면 죽음, 그리고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 그리고 둘다 강아지 좋아함,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이어서 약간 말하면서 지금 너무 창피해지는데, 어쨌든 연애 편지를 서로 만년필로 써서 준다. 그래서 이때가 1965년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막 이제 예를 들어서 SNS나 그런 것도 없을 테니까 뭔가 연애 편지를 만년필로 써서 주지 않을까. 이런 선생님이 상상력을 좀 가미해 봤고요. 등등.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가상의 매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커플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하나 씨와 그다음에 이 메가 씨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이 결혼을 못한대. 여러분, 왜 결혼을 못할까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 PPT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이유 때문에 결혼을 못할까요? 연애 편지를 서로 만년필로 써줘서는 아닐 것이고 이제 서로 너무 사랑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견제를 한다던가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둘이 성이 같고요. 그 다음에 둘이 본관이 똑같기 때문이죠. 바로 동성동본의 결혼 금지 조항이 우리나라 민법에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동성동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씨이자 그다음에 동시에 같은 본관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김해 김씨라고 하는 성씨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김해 김씨가 몇 명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인구가 여러분 5,100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450만 인구가 김씨인 것도 아니야. 450만 명이 김해 김씨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 성리학의 영향으로 조선시대 초기 때부터 이렇게 동성동본 혼인이 금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동성동본 혼인 금지 조항이 이렇게 1960년대부터 이런 우리나라 특유의 관습을 반영해서 민법에서 우리나라에서 1960년부터 동성동본이면 혼인을 금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김해 김씨만 현재에도 450만 명이야. 근데 이 김해 김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60년대에도 전체 인구의 우리가 한10%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우연에 의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만나서 이 사람이랑 나는 정말 소울메이트고 잘 맞고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 근데 만약에 둘다 김해 김씨 커플이라면 이때 당시에는 결혼을 할수 있었던 거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죠. 법적으로도 안 되고 이제 집안에서도 어른들이 이게 말이 되냐면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그런 이제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이제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 말 그대로 이하나 씨와 그다음에 이메가 씨는 무슨 권리를 지금 침해받은 거야? 그쵸? 어떻게 보면 사랑할 권리라고 하면 되게 로맨틱하게 들리는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자신의 이렇게 자유로운 의사대로 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권리, 이렇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법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걸 보시는 예비 고2, 고3 친구들은 고1 통합사회 때 배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 고1에 올라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면 국가 권력의 작용을, 그래서 권력을 어떻게 나누는 거야? 그렇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별개의 기관에 분담을 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능을 하죠? 맞습니다. 바로 국민의 대표로서 법률을 제정하는 기능을 하죠. 법률을 제정하는 기능을 해요.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면 이 제정한 법률을 행정부는 어떻게 할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면 이렇게 행정부는 그 이제 법률을 이제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사법부는 그 법률을 이제 적용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해서 각기 이렇게 다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상호 간 견제 및 균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기관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그런 통치 원리가 바로 권력 분립 제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 선생님이 조금 미리 스포를 하자면요, 바로 위헌 법률 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 있잖아요. 위헌 법률 심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요즘은 되게 그 자연계 친구들이 되게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계 친구들이 많이 이런 문과적인 내용을 잊어버렸을 수 있어. 우리가 정법을 이제 고2, 고3 수능 사회탐구 과목으로 선택한 친구들은 이 내용들 너무 쉽게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뭔가 리마인드 차원에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입법부와 사법부 둘 중에서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런 질문에 속으시면 안 되죠.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심판인데, 여러분, 이 위헌 법률 심판을 이제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위헌 법률 심판 열어주세요. 이렇게 제청할 수 있는 권한. 바로 이제 사법부가 이제 헌법재판소한테 제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것이 누가 누구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 있어? 그쵸, 맞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바로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러한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입법부나 혹은 뭐 사법부 이 둘이 이제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뭔가 심판이라고 하면 이것도 법원이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위헌 법률 심판은요, 여러분, 바로 이제 별개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이제 재판들을 담당을 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심판 우리가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심판은 다섯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네 개 있고 뒤에 헌법소원 심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선생님의 개념 강조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다룰 심판이 바로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자, 이 위헌 법률 심판 한번 같이 정의 볼게요.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헌 법률 심판의 절차는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 심판부터 좀 간단하게 나머지 심판들도 좀 보시면, 여러분, 탄핵 심판은 여러분들이 2016년에서 17년도에서 이렇게 걸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야. 말 그대로 고위 공무원이 이렇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뭐 행정각부의 어떤 장, 그리고 법관, 법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판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에 의해서 해당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탄핵 심판 장면 아마 뉴스로 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곳이 국회였나요? 아니죠. 이제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고 탄핵 심판을 누가 하는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자연계 친구들이라도 이런 내용들 다 상식선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고위 공무원이 항상 이제 자신의 사생활에서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야. 직무 집행 과정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당해산 심판. 여러분들은 아마 나이가 어려서 이 정당해산 심판의 이제 실제 사례를 본 적은 없을 거야. 선생님은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2011년이었어. 그러니까 2008년인 예비고1 친구들은 이제 그때 4살이었거나 아니면 고2, 고3 친구들은 이제 5살, 6살 이제 굉장히 아가 시절이었기 때문에 뉴스를 기억을 못하겠죠. 아, 그냥 저게 텔레비전이구나 이거를 구분하던 시절. 근데 이제 어떤 정당이 있었냐면 이제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그런 좀 이제 급진적인 그런 정당이 있었는데 그 정당이 왜 이렇게 해산이 됐냐라고 하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정당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당이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 좀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좀 해치는 성향이 있는 그런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심판 역시 헌재가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권한쟁의 심판은 말 그대로 이렇게 국가기관 간에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에 아니면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이렇게 서로 공공기관들끼리 이렇게 권한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때 그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자, 이 헌법 소원 심판이 두 개로 나뉘는데 이제 선생님이 오늘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안 할 거지만 우리가 통합사회 개념 수업에서는 이게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좀 써놨지만 그래도 오늘은 캐스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헌법 소원 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앞에 위헌 법률 심판 이 관련한 것부터 먼저 좀 보고 가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동성 동본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여러분 굉장히 많았을 거야.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동성동본 너네 결혼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행정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불복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 우리는 이제 그러한 국가가 동성동본이라고 해서 혼인 이렇게 안 시켜주는 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그런 행정 절차에 불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사자들이 이제 뭐를 제기할 수 있냐면, 뭐를 신청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사자들은요, 여러분,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재청,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재청, 신청. 이 말인즉슨 이 당사자가 그 재판이나 어떤 이런 행정 처리에 대한 불복을 하는 그 당사자가 그 위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직접 재청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누구한테 재청 신청을 하냐면요. 우리가 관할 법원. 법원에게 이렇게 재청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원이 뭐를 하는 거냐? 바로 재청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헌 법률 심판을 누구에게? 그쵸? 헌법재판소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법 안 하는 친구들은 이거 다 희미해졌을 수도 있어. 같이 보시면 당사자는 우리가 이러한 위헌 법률 심판을 이 법률이 지금 나의 어떤 그런 소송의 그런 쟁점이 되는데 위헌 법률 심판 우리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고요.
이 법률이 지금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률이 지금 나의 어떤 그런 소송의 쟁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따져줄 것을 이렇게 제청,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당사자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제청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법원이 그것을 이렇게 심사를 하고 아 그래 내가 보기에도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런 재판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위헌 법률 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이 법원이 이 제청 신청을 지금 인용을 했어. 인용을 하면 얘가 대신 아 그래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해줄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법원이 이런 모든 제청 신청을 다 받아들여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기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기각이 될 때는 그럼 이 당사자는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보시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당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재판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못된 경우에 기각된 경우에 그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청구에 의해서 뭐가 열리는 거야? 그쵸?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헌법소원심판은 이렇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가 기각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헌법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헌법소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그런 재판들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지우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위헌 법률 심판, 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동성 동본 이제 혼인 금지에 관한 위헌 법률 심판은 이렇게 기각된 것은 아니고 열렸어. 위헌 법률 심판이 열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사례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97년도에 헌재에 어떤 그런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에 관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78년, 그다음에 1988년, 그다음에 1996년에 이렇게 혼인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들을 좀 일부 구제해주는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1965년 기준으로 해서 이하나 씨와 그 다음에 이메가 씨가 몇 살이었다고 했어? 그렇죠. 이하나 씨는 이제 27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메가 씨는 31살이다 이렇게 4살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둘의 사랑을 이렇게 조금 나라가 가로막았을지언정 그래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제대로 못했을지언정 이들은 이제 1978년이 될 때까지 이제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거야. 그래서 같이 보시면 이하나 이제 아주 나이가 들었어요. 40살이 됐어. 그리고 이메가 씨는 특례법을 통해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78년 그 다음에 88년 그 다음에 96년에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법을 통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던 그런 부부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40살 그리고 44살이 되어서야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97년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에는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우선은 합헌
여러분, 그러니까 합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위헌법률 심판 사례를 예시로 들었을 때 아, 동성 동본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합치해. 그러니까 동성 동본 결혼 금지 조항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야. 이것이 바로 합헌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위헌.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아 동성 동본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그러므로 이 법은 앞으로 이제 효력을 잃게 될 거야. 헌법에 위배되니까. 이것이 바로 위헌입니다. 헌법에 위배된다. 이럴 경우에 이제 동성 동본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폐지가 되겠죠. 근데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그런 변형 결정이 있는데요. 헌법 불합치. 이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뉴스를 보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낙태죄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낙태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 낙태죄가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헌법 불합치는 말 그대로 위헌과 그 요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 불합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당장 그 법을 이렇게 단순하게 위헌 결정을 이렇게 내렸을 때 그 법이 바로 효력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우리가 그 낙태죄가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그 법을 바로 없애버리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미루는 그런 결정을 미루는 그래서 유예 기간을 두는 그런 것을 바로 헌법 불합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련된 이제 법률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고 이렇게 좀 제정이 될 때까지 개정이 될 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리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동성 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서도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왜?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지우고 한번 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위헌 법률 심판의 이제 판결 요지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우리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런 동성 동본 금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중국의 동성 금혼 사상에서 유래를 해서 이렇게 조선시대 초기부터 이렇게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 동본 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에 뭐 국가 정책, 국민 의식, 윤리관, 기타 등등 이렇게 그때 당시 혼인 제도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어떤 이렇게 관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효 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 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 사회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말 그대로 이전 사회에서는 이 동성 동본 이제 금혼 규정이 무언가 이제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 이렇게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성 동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모레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뭐를 침해한다는 거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이념 이것을 이렇게 침해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라고 하면서 아 이렇게 행복추구권과 그 다음에 이제 혼인에 있어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게 되면서 이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서 이 동성 동본 금혼 제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렇다면 이 법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2005년에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이름부터 여러분 바뀌었죠. 같이 보시면 개정 전에는 동성혼 등의 금지였어. 동성혼 등의 금지였어. 근데 지금은 어때? 근친혼 등의 금지로 이렇게 명칭도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도 이제 조항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왔어요. 1항 이제 민법 제809조 1항 이제 동성 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김의 김씨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10%나 되는데 우연히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보니 알고 보니 동성 동본인 혈족이었더라.
있다. 이런 일이 사실 우리나라는 성씨가 여러분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해요. 주변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니 이것은 굉장한 인권 침해였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개정이 되고 나서는 근친혼 등의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1항 볼게요. 발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그치 뭔가 8촌 이내의 혈족끼리는 뭔가 결혼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이 8촌이 되게 넓은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한 잠시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근친혼이라고 하는 게 나라마다 그 규정하는 범위가 되게 다양해요. 선생님이 약간 취미가 일본 드라마 보는 거거든요. 약간 오타쿠 같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학창시절 때 봤던 조금 비인기 드라마가 있어서 좀 추리 그런 드라마였는데 일본 드라마 중에서 이제 여주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이제 여주 배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비인기 드라마여도 봤어. 근데 이 이제 여주는 너무 상냥하고 너무 아름답고 성격이 아주 막 이제 젠틀한 그런 이제 여주였고 그리고 이 여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으면서 살아가.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는 이 죽은 아들 말고도 이제 본인의 이렇게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약간 망나니야. 그래서 망나니 밑에 뭐가 나오는 거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콩콩 팥팥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망나니 아들이 있었던 거죠. 망나니 아들이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 얘네 둘이 결론적으로 몇 촌이야? 그쵸? 얘네 둘이 사촌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어느 회사에 이제 그 총수, 약간 회장 이런 거라서 이 할아버지가 재산을 전부 다 얘한테 주려고 해. 그러니까 이 망나니 부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망나니 아버지가 권유를 하는 거죠. 야, 너 반드시 누구 사마와 이렇게 결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그 약간 서브 남주 이 정도도 못 되기 때문에 능력치가 떨어져서 이제 능력도 없고 마음을 읽는 능력도 없고 그냥 망나니여서 마음을 얻지 못하고 얘는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끝나는 좀 이상한 드라마였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처럼 일본은요 여러분 삼촌 이내가 아니라면 사촌끼리도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꽤 많은 나라들이 사촌도 결혼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소 좀 이렇게 8촌 이내로 좀 제한이 있는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어려운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혈족의 배우자면 여러분 뭐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있어.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이 실제로는 남매인데요. 자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여동생이 있어. 쌤이 있고 여동생이 있어. 근데 이 여동생이 남편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둘이 이혼했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랑 그 남편이랑 전 남편이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선생님이랑 선생님 여동생은 몇 촌이야? 2촌이 되지. 엄마 그리고 이렇게 거치니까 2촌이 되는데 그렇게 6촌 이내의 혈족, 나랑 피가 섞인 그런 친족의 배우자였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 못해.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선생님이 뭐 이 두 번째 경우 선생님이 이렇게 남편이 있었어.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에게 남동생이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 남동생을 보고 반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 남동생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약간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럴 수 없어 얘들아. 그래서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얘네 둘도 몇 촌이야? 2촌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이제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황급히 지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더 대단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 남편이 있어. 근데 그 선생님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의 남편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과 그 선생님 남편 여동생의 남편과 이렇게 눈이 맞은 거죠. 눈이 맞았어.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이혼하고 이렇게 결혼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사촌 이내, 얘네 둘이 이촌이잖아. 남매 관계니까. 이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인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혼인으로 만들어진 관계를 뜻해요. 이렇게 인척이었거나 이런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뭐 이 경우는 너무 약간 동물의 왕국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혼인제도의 이제 변천 과정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이제 이하나 씨와 이메가 씨는 현재 이제 2024년에 그런 이제 커플이라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해피 스토리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정치화 법을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연도가 이제 2022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쳤을 때가 2022년이었는데 2022년 겨울에 이게 나왔어. 8촌 이내 혼인 무효를 이렇게 규정한 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관련된 법의 이제 개정 혹은 뭐 제정이 이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 규정이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뭐 일본처럼 이제 사촌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캐스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결론은 선생님이 뭐 진짜 사랑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통합사회 시간인데 굳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공부하느라 사랑을 못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는 뭐를 통해서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바로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재판 과정에서 어떤 법률에 이제 위헌 여부가 그 소송의 쟁점이 되었을 때에는 아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이렇게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법원은 그에 따라서 재청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이 열리게 되고 이 세 가지 결정 중 하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재청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이렇게 직권으로 이거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서 이런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재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제목을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낚시하고 이런 개념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제 공부하기 싫을 때 듣는 통합사회 이야기. 이제는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캐스트를 끄고 여러분들 공부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지리 캐스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